몰라. 한번 뭐 지울까? 아, 알았다고. 지운다고. 쫄았냐? 어? 아씨.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센터장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소설 방황하는 칼날을 각색한 영화, 이정호 감독, 정재영 주연의 2014년작 방황하는 칼날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도 답답해지고 막 우울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영화가 실화가 아닌 것이 다행이네요. 그럼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에 어린아이 있어 이씨. 같은 인간들만 있는 것이야. 이 영화는 후반부에서 상현이 강릉역에 가기 전 쓰러져 있던 장면에 연장선상에 있는 장면을 프롤로그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편집본에는 일어나서 오열하는 컷과 딸의 동영상이 담긴 CD의 파편으로 물이 찬 무릎을 찍고 강릉역을 향하는 컷이 있었는데 모두 삭제하고 이 처참한 얼굴만 이미지화해서 영화를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술 마셨어? 맨날 이게 뭐야! 늦은 밤, 야근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딸내미의 투정이 조금은 서운합니다. 나 간다. 이것이 딸의 마지막 모습인지도 모르고. 아,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예. 하여튼 이번 주까지 90% 더 올려요. 예. 그 전에 집에 갈 생각하지 마요. 알겠어요? 고단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상현. 감독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얼굴을 등장시키는 것이 그게 리얼함을 더 살리는 것 같아서 딸내미 수진 역을 280명 정도의 오디션을 보고 이수빈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관심 주면 싫어한다니까. 집으로 가는 수진의 뒤를 수상한 차가 다가갑니다. 한편 오늘 또 야근을 하고 미안함에 치킨을 사들고 집에 돌아온 상현. 수진아? 그런데 집안이 뭔가 허전합니다. 수진은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씨는 비가 오지도 않고 살수차로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CG로만 비 오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넘어갑니까? 장학관 형사의 첫 등장은 왠지 순댓국이나 국밥집에 어울리는 형사가 낯선 곳에 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맥도날드에서 촬영했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쓰레기.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러게, 그냥 미안하다잖아요. 그 아이는 반에서 1, 2등 하던 모범생이었어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아, 장영사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네요. 아이고, 또 당기냐? 아이고, 아, 저다 한 모금. 집에 좀 들어가라, 집에. 야, 여기 애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대. 이 공간은 실제로 철거를 바로 앞둔 목욕탕 건물입니다. 이곳을 헌팅하면서 제작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하네요. 아랑구청에서 재개발 건 때문에 시찰 나갔다가 발견했대. 상현의 딸 수진이 처참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저 딸내미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야근이다 뭐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상현에게 닥쳐왔습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정재영 배우는 실제 딸을 잃은 것 같은 처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수진이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출 전력 모두 좀 알아봐. 수진이 가출 같은 거 한 적 없다잖아요. 부모들 다 그렇게 얘기해. 하지만 형사의 입장에선 그냥 사건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그날 밤에 이 근처에 저 비상카바에 키우고 계속 맴도는 차가 있었대요. 이수진이 실종된 시간하고도 비슷합니다. 상현은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계신다고 해서 막 범인 빨리 잡히는 게 아니니까 좀 들어가세요 좀. 그때 이 문자를 보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경찰도 쫙 깔렸던데 뭔 일 있나? 그 중학생 여자애 하나 죽었잖아요. 재판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죄다 사양시켜버려야 돼 이 새끼들. 세상이 하얗고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세탁소 사장님. 얘기만 듣는데 소름이 쫙 끼지. 야! 이 사장님 아들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야, 두식! 쟤! 아니, 보여, 무슨... 보여? 얼굴 보자, 빨간색 목도리. 원래 시나리오엔 지들끼리 쟤 어떠냐? 뭐 이러면서 떠들고 수진을 꼬시려 하는 장면이 있었고 촬영도 했는데 전부 삭제했습니다. 세탁소 집 아들내미 민기 역을 맡은 최상욱 배우는 이 영화가 데뷔작입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졌었는데 감독이 우연히 오디션 영상을 다시 보고 묘한 얼굴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오디션장에서 연기 같지 않은 이 화려한 욕설을 구사했다고 하네요.
어차피 너도 공범이야 X나. 아 그냥 무조건 모른다 그래. 한편 망연자실한 상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X같이. 이때 상현에게 온 한 통의 문자. 민기가 직접 신고는 하지 못하고 상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됐고 상현은 직접 문자의 주소를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현이 뭐라도 할 수 있게 됐네요. 수진이 사라진 날짜가 적혀있는 CD. 아 이런, 누군가 들어옵니다. 아, 알았다고! 그냥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는 평범한 고딩처럼 보이는데. 아, 몰라. 한 번 지울 거야. 왜? 아, 씨잖아! 졸았냐? 야, 오늘 내 생일 날 빠진 거 알지? 어? 아, 이런 미친 새끼가. 이 모습을 보게 됐으니 어느 부모가 제정신일까요? 와, 씨! 원래 시나리오와 원작 소설에는 아버지가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애가 들어와서 죽이는 장면이었는데 마치 이성적으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여서 철영이 들어와서 동영상을 보는 것을 상현이 보고 이성을 잃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했습니다. 정재영 배우는 이 신을 찍으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촬영이 끝난 후 구토를 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2G폰을 쓰던 상현이 아이폰의 터치도 잘 다루네요. 조두식? 실제 이름이 조두식인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꼭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는 이름이라 매우 불쾌한. 뭐 암튼 이 새끼들이 강릉 가서 회를 먹는다고 합니다. 상현이 급히 기차역을 향합니다. 조두식! 잠깐만! 이 신을 찍을 때 실제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서 달려가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두드리니까 진짜로 열차를 세워줘서 NG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컷을 찍을 때 역시 감독은 배우의 감정을 끊지 않기 위해 컷을 하지 않고 길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컷은 뛰다가 실수로 진짜 넘어진 컷을 사용했습니다. 구팀장의 선글라스는 김홍파 배우가 직접 설정하고 촬영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 죄다 질문의 증거투성이야. 100% 원한이지 뭐야. 아 저 CD를 다 봐야 하는 건가? 경찰들도 너무 괴로울 것 같네요. 야, 동영상 피해자들 알아봤어? 이곳은 순천의 실제 경찰서입니다. 이성민 배우가 캐릭터 설정을 할 때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자고 했더니 감독이 형사가 무슨 그런 옷을 입냐고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 경찰서를 가보니 형사들이 전부 원색의 노페 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선배님! 이거 이수진이요. 세현 씨! 그 조두식이 새끼 그 전화기 끄고 잠수 탄 것 같아. 그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자긴 포기했대. 저 할머니는 시장의 실제 상인이신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부터 이 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나머지 애도 위험해. 아니 이럴 땐 또 재빠르게 상현을 잡으려고 합니다. 처음 그 애새끼나 상현이 찾기 전에 먼저 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애새끼들이 갈수록 영악해지고 있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걸 아는 거야. 범죄에 어린아이 있어 이씨. 새끼 얼마나 자라. 아, 그 비디오도 찍었어요. 뭐. 너 그날 조두식이랑 같이 있었지?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목욕탕 앞에 내려주고 그냥 왔어요. 민기는 애가 죽었다는 죄책감보다는 형사에게 겁을 먹고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네요. 양태섭, 그 일명 그 양본자라고 유명한 새끼야 그거. 조두식 새끼가 팔아먹은 거다 이거. 얘들아 니네 쉼터라고 알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국립, 여기서 하는 게 사립. 그러니까 일종의 자원봉사 같은 거야. 양태섭 역은 김대명 배우가 맡았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에서 테러범의 목소리를 연기하신 분인 건 다들 아시겠죠? 끊지 말라니까 이씨!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싸가지야? 사람을 말이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너 잘 됐다. 너 온 김에 너 애들 교육 좀 시키고가라.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악마 같은 아이의 뒤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상현이 문자에 있던 명선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애들 공부하는 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어? 왜요? 아이고 봐요. 아니 아저씨 뭐예요? 새끼야 나와 새끼야 나와 새끼. 새끼야 어? 야
김대명 배우는 살면서 이런 욕을 처음 해본다고 엄청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싸우는 것보다 딸의 사진을 먼저 챙기러 가는 상현.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모습은 콘티에는 없었는데 정재용 배우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 연기였습니다. 감독이 모니터를 보다가 약속한 적 없는 이 연기를 보고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표정에 더욱 힘이 실리는 장면이 됐습니다. 여기서 총을 득템하고 대관령으로 가려 하는데 이 장면은 와이어도 없이 대역도 없이 배우가 직접 매달려 촬영을 했습니다. 바닥에 박스를 쌓아놓고 직접 뛰어내린 후 박스는 CG로 지웠다고 합니다. 잘 들어! 애들이 어른 죽이는 거는 이젠 뉴스거리도 아닌데 어른이 애 잡는 거는 심각하다! 이 씬은 원래 삭제했었는데 이 대사를 김홍파 배우가 꼭 넣고 싶다고 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대관령에 이렇게 많은 패션이 있다니. 이 버스터미널에 날리는 눈도 CG로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그 아버지라도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 숟가락을 갑자기 너무 세게 던져서 테이블의 유리가 깨졌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연기가 아닌 실제로 놀란 표정입니다. 기자 새끼들 또 소설 쓰기 전에 어떻게든 조두시기부터 찾아내. 하지만 기자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잘못해봤자 얼마나 잘못스럽다고. 내 새끼가 죽었잖아요. 내 피 같은 새끼가 죽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 애가 피해자라고요. 예? 아, 하여간에 지 새끼가 지은 죄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저런 소리를 듣고 있는 형사는 진짜 얼마나 답답할까요? 비디오에 찍힌 애들 중에 한 엄마인데요. 두 달 전에 애가 자살했답니다. 장영사의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애가 원래 신장이 안 좋았더만 사인이 약물 과다로 인한 급성 심부전으로 나왔어. 이 형사들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면 나오겠네. 법이 그렇지. 한편 상현은 얼굴도 모르는 조두식을 찾기 위해 대관령의 펜션을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씬을 찍기 위해 강원도에 왔을 때 마침 폭설이 내려줘서 CG 없이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는데 놀러 갈까? 어?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어. 돈 누가 벌어? 아빠 됐어 안 가. 밤이 돼도 계속 두식을 찾으러 다니는 상현. 이 씨는 오대산에서 강풍기로 바람만 불어 촬영 후 날리는 눈은 CG로 심었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현이 형사에게 부탁하는 건 뭘까요? 그 양태섭이 자주 간 펜션이 있다는 거야. 그 에메랄드 펜션. 장혁간 형사는 양태섭이 자주 갔다는 에메랄드 펜션을 향합니다. 상현은 막연히 펜션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젊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스키장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얼굴도 모르는 조두식이를 찾아야 한다니 얼마나 막막할까요? 하지만 그래도 찾아 나서야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이곳은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스키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보조 출연자를 섭외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고 있어? 조두식은 자신이 쫓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스키장에서 애들이랑 쳐놀다가 민기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촬영 새끼 연락 오면은 에메랄드로 와 그래. 민기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믿지 않기에 두식에게 전화 온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애도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저 옆에 지금 주변 인물들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제정신인 것 같은 민기 아버지입니다. 너무 막연해서 꺼놨던 폰을 켜보는 상현. 응? 두식이 이 새끼 어디서 시비가 붙었는지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네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두식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상현. 그렇게 상현과 두식이 같은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한편 강릉의 경찰은 조두식의 위치를 파악했고 장혁관 형사는 상현의 폰이 켜진 걸 추적해서 둘 다 스키장 근처에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면서 만나면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씨, 미련하게. 상현의 무모함에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상현이 왠지 안타까운 억관의 심경을 간결하게 표현한 대사입니다. 아저씨 그 물 안 빼면 큰일 나요. 병원 가보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촉이란 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이름이 뭐야 너? 민규요. 김민규. 촬영할 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대로 말하는 뭐 지성이요, 박지성 이렇게 좀 웃긴 대사로 찍기도 하긴 했었는데 부모와 학교를 믿지 않는 민기라는 인물이 강해지면서 조두식이 되고 조두식 같은 인물이 자라서 양세섭이 될 것이라는 이 세 인물의 관계성을 반영해 민기의 이름을 댄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아 정말 죽이고 싶다. 누군가가 상현에게 주식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문자는 민기가 보낸 걸까요? 추적될 걸 알면서 왜 전화기를 켰을까?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거야. 억가는 이 펜션에서 상현을 기다리고 상현은 건물을 피해 산길로 펜션을 향합니다. 이곳은 오대산 국립공원의 방아다리 약수터 근처의 식당을 펜션으로 꾸며서 촬영했습니다. 펜션을 헌팅하러 갔을 때 다른 펜션들은 다 입구를 잘 포장해놨는데 이 식당은 길을 따로 낸 것이 아닌 굵은 나무들 사이에 식당이 딱 보여서 이곳을 헌팅했습니다. 펜션을 향해 누군가 다가오는데 주식일까요? 아니면 상현일까요? 너 누구야? 여기서 주식을 만나기로 했다는 연희라는 학생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짜증나. 역시나 조두식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상현도 도착을 했네요. 평소처럼 해. 여기로 오기만 하면 돼. 주식을 발견한 상현. 민기요. 김민기. 아 이 새끼. 민기라더니. 결국 연희는 경찰을 믿지 않고 주식을 도와줍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잡히면 귀찮아서 알려줬다는 대사도 있었고 연희와 주식의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시퀀스가 있었는데 이런 씬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주식은 도망을 치고 억가는 상현을 쫓습니다. 이곳은 사실 펜션 근처가 아니고 오대산의 유명한 월정사 전나무 숲길입니다. 이 발자국은 정재영 배우를 쉬게 하겠다고 감독이 발을 끌며 직접 발자국을 만들었으나 너무 어색하게 못 만들어서 결국 정재영 배우가 직접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끌며 가는 것도 요령이 다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만해요. 조두식이도 지금쯤 잡혔을 겁니다. 형님 놓쳤어요. 에라이씨 그걸 놓치나? 상현도 이 기회를 틈타 도망을 칩니다. 눈 쌓인 한 겨울에 구르고 물에 빠지고 정재영 배우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재영 배우는 추위와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손이 잘린다는 게 맞는 건지 잘라버리고 싶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손이 시려웠다고 하네요.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로 추위를 막기엔 택도 없겠죠. 이 물은 얼어있는 계곡의 물을 장비를 사용해 전부 깨트려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얼음을 다 걷어내놔서 다른 구덩이를 찾아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상현씨! 상현에게 총을 겨누고 있지만 차마 쏘지 못하는 억관. 이 공간을 헌팅하고 장소가 너무 예뻐서 이질적이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찍힌 컷을 보니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만족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도 돼. 밑까지 내가 좋아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 너무 미안해서. 편집감독은 이 씬을 편집하다가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한편 민기의 집에서 조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경찰들. 조두식이는 어떻게 돼요? 네 걱정이나 임마. 응? 야 법보다 더 무서운 네 친구들 금방 돌아올걸? 아니 저게 경찰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린가? 이때 주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촬영이 진짜 죽었어? 차라리 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ᄉ거야. 센 척하지만 겁을 잔뜩 먹은 주식의 눈빛. 한편 딸의 환상을 보고 쓰러진 채로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한 상현. 앞에서 말했듯이 원래는 이 장면 이후에 오요라는 컷과 딸의 동영상이 담긴 CD의 파편으로 물이 찬 무릎을 찍고 강릉역으로 향하는 컷이 있었는데 그게 흐름상 모두 삭제하는 대신 이 씬의 연결선상에 있는 이 처참한 얼굴을 프롤로그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역에서 민기와 만나기로 한 주식, 경찰들이 쫙 깔렸습니다. 이 씬은 강릉시 협조를 받아 역 주변을 통째로 통제하고 보조 출연자들로 채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연기자라고 하네요.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서 주식을 만나는 민기. 그렇게 늦었어. 돈은? 원래는 민기가 칼을 가지고 가서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다가 꺼내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민기가 경로를 이탈한 것은 경찰을 믿지 않고 본인이 칼로 찌르려 했다는 설정이었는데
나중에 두식이 잡히더라도 금방 다시 나와서 자신을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난 네 편이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경로를 이탈했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또 도망치는 조두식. 이때 상현이 총을 들고 등장합니다. 아우, 견우고만 있지 말고 그냥 빨리 쏴버렸으면 좋겠네요. 알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무리 악랄한 조두식이라도 아직은 어린 학생인지라 겁을 먹었는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해봅니다. 이런 놈아요! 같이 숨쉬고 살 수가 없다! 야이씨!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야! 지켜보긴 뭘 지켜봐. 어차피 금방 풀려날 텐데. 이 장면은 리허설도 없이 바로 찍기 시작해서 첫 테이크를 OK로 사용했습니다.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을 하긴 했지만 반복을 할수록 다른 감정이 섞여가는 것 같아서 제일 처음 찍었을 때의 감정선이 가장 좋았다고 하네요. 대체 이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결국 경찰의 총을 맞아 쓰러진 상현. 상현이 들고 있던 총은 빈총이었습니다. 딸과의 추억이 플래시백으로 떠오르고 상현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더러운 그 집에 놔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 꼭 찾아서 불태워주세요. 이미 살 생각이 없었던 상현을 억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민기인 걸로 밝혀졌어요. 근데 마지막 문자 끝까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현에게 두식의 위치를 문자로 보낸 건 억관이었네요. 자식 잃은 부모한테 남은 인생 같은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약속했잖아. 지켜보겠다고. 원래 시나리오는 두식이 출소해서 학교를 다니는 모습과 억관이 술을 먹고 있는 두식을 찾아가 울분을 토하는 엔딩이었는데 지켜보겠다는 억관의 대사와 뒷모습에서 상현이 빼놓은 총알의 클로즈업으로 연결되는 엔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 영화가 실화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꼭 현실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